너 저기 전 남친이었던 원호가 토마토 축제 같이 갔다고 했는데 너한테 대차게 까였다며? 존나 찝쩍거린다고?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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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네, 일단 저희 지금 화천 토마토 축제 가고 있고 멤버로는 첫 번째 오늘 어디 가는지 잠깐 소개 좀 해줄 수 있어요? 저희는 오늘 대한민국의 스페인 화천 토마토 축제에 갑니다. 어제는 15사단의 BTS RM님이 오셨거든요. 오늘은 누가 왔는지 알아? 와나나. 존망해. RM, 진, 와나나, 렛츠고. 오늘 의상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혹시 오늘 토마토 축제란 이유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듯한 옷을 입으신 건가요? 근데 이 방송인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못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씨발 모르겠다 이제. 이대남들의 피곤한 일이지 않던 지금 숲에서 차량 지원 해가지고 숲 아 왜 차량 지원 안 해주겠다. 아니 거기가 딱 15사단 부대 옆에 있대요. 그게 왜? 군인 오빠들 오지 않을까요? 와 아래 맞다니까 어제. 오늘도 와 리얼 몬스터 와. 동별아 너 나이면 이제 군인 오빠가 아니라 동생들이야. 어 맞지. 아 씨발 장교면 오빠겠지. 장교도 내 또래야? 그래?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 원사급? 행복한? 햄버거까지 올라가대요? 그럼 햄버거가 아니고 햄버거. 근데 있잖아 너 착각하지마. 그냥 우리 중에 막내일 뿐이야. 되게 피터팬 증후군이라니까 진짜로. 나 어디 가서도 아직 막내야. 나는 부탁하잖아. 어딜 보통 가지마. 원하나님 같은 남친 사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여자셔야 돼요. 저분 남자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 여자셔야 돼요. 원호야 네 트위치 때 받았던 DM 얘기해? 저는 계속 스폰지 해왔어. 근데 저 후일담 들었는데 내 사타구니 사진 찍어보내고 5만원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원호가 돈이 많이 없었어. 왜 이렇게 똥 마려운 개마냥 똥 마려. 죽으시면 안 돼. 10분 들릴게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들리셔도 되는데 그쪽입니다. 자 그러면은 은별이와 사귈라고 하면 남자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르겠어요. 저도 저랑 사귈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은별이랑 사귈 수 있는 남자는 엉덩이 종이 짜줄 수 있는 남자 정도 돼요. 와 순발력도 있어야 돼요. 무슨 순발력? 짤 때. 아 저러워. 아, 근데 저 말 들 다 기사님이 듣고 계신 거야? 어 내리세요. 응. 아 아니 차가 리얼 숙차야 얘들아. 똥을 싸러 갔는데 차에 왜 아직도 똥이 남아있죠? 원호가 지렸어요. 원호 지린 똥 한번 보실래? 자 원호야 이제 방송 다 할 수 있지? 싼 똥에 대해서 리뷰 한번 해주세요. 홈그라운드가 아니라서 톡 시원하지는 않네요. 뭘 처먹고 온 걸 수도 있어. 배고파가지고. 원호야 너 근데 진짜 화장실에서 밥 먹어본 적 있어? 아이 말도 안 되는 그거 진짜 아싸들이 하는 거지. 말 부캐. 너 먹어봤어? 밥은 아니고 주먹밥은 먹었어. 그게 어? 밥이야. 몰래 먹는 건 맞았는데 같이 먹을 친구가 없어서 먹은 게 아니라 친구들 나눠주기 싫어서 혼자 먹었거든요. 몇 살 때? 고등학생. 쑥스러워. 나는 화장실에서 밥 먹어본 적이 있거든. 나도 그런 친구가 없어 이런 느낌보다도 네. 좀 더 숭고한 목적이었어. 그때 하필이면 이제 축제 기간이어가지고 식당들이 자리가 많았어. 난 혼밥 철학이 있어. 내가 가서 자리 차지했을 때 민폐가 되면 안 돼. 2인석, 3인석에서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내가 혼자 먹고 있으면 민폐가 될 수 있잖아. 그래서 그때 숭고한 마음으로 포장해주세요 하고 이제 7층 공항관 화장실로 들어가서 아 나도 이제 말로만 해서 화장실 혼밥을 한번 해보겠구나 하고 먹은 적이 있었지. 근데 그건 진짜 아싸 혼자 드신 거 아니에요? 아니 자 내가 나누고 싶었던 대화 주제는 민수와 양갱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양갱씨부터 해볼까요? 제가 장점을 말하고 원호가 단점을 말하는 아니 양갱이 단점이 없어. 좋아 그럼 단점은 이제 엠브리가 말하는 걸로. 단점 오케이 그럼 편한 사람부터 할까? 민수의 단점 얘기 먼저 해봅시다. 말을 자꾸 늘어뜨려. 예를 들어서 어제 이마트에 갔다 왔는데 초밥이 맛있었거든요? 라는 말을 한다고 할 때 이민정 아니 어제 이마트에 갔는데 여러분 초밥이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좀 특이한 거 아니에요? 아 몰라 듣기 싫어. 근데 민수가 가끔 빨리빨리 말할 때마다 너랑 양갱이가 상처받잖아. 아니야 은별아 아니야 너 못생겼어. 제가 최근에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저 말에 진짜 상처를 받나?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눈에 보여서 상처야. 진짜 그렇게 자기가 느끼고 진짜 외적으로 자기가 우리보다 더 우월하고 우리는 수준 이하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서 상처가 받아요.
아, 개빡치는 다시 생각하니까 할까요 그냥? 씨발? 100% 여자친구들 막 핸드폰 훔쳐보고 그랬을까? 그랬을걸. 원어폰도 훔쳐봤을걸요, 군 생활할 때. 그땐 우리 폰이 없었어. 난 핸드폰 썼는데? 그거 뭐해, 그거는 거지 키우기 했잖아. 어, 형은 X같은 게임을 해. 닌자 디펜스 막 이런 거. 닌자 디펜스 막 이런 거. 거기... 원호가 최근에 욕 존나 한 거 알아요? 뭐? 야, 작가님 닌자 디펜스에 돈도 질렀어? 이랬는데. 거짓말 치지 마, 그런 병신이 어딨어? 이랬어요. 거기에 100단위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200 들었어, 200. 300 들었어. 아,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마니까. 뭐 300이 들어. 방송이라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누가 디펜스 게임에 300만원을 주는. 너무 과장이 심해. 저번에도 이래 이런 거야. 형이 닌자 게임 한 거 맞는데 거기에 어떻게 300을 지르냐고, 사람이. 디펜스 게임에 300을 보통 질러야 돼, 특히 너는. 오늘 들어가서 집 디펜스 방어해. 아, 근데 저도 그런 식으로 쓸데없이 돈 쓴 적 있어요. 빅텅 라이브를 보다가 3,000원을 내면. 어, 잠깐만. 만약에 얘기 나 오늘 너무 재미없을 것 같은데 하면은 그래서 걔들이 나보고 존나 못생겼대요 로 넣어서 바꿔서 얘기 그게? 3,000원을 내면 뽑기 한 장을 뽑아준대요. 그걸 한 5번 뽑았거든요. 2등이 당첨된 거예요. 2등이 뭐지 하고 기대를 했는데 슈퍼춥스 기프티콘이고. 그래서 저번에 못생겼다. 야 원호야. 어, 양갱이의 장점을 얘기해봐라 그러면. 장점? 어. 너희 둘도 좀 서로 칭찬 좀 해봐 하나씩. 원호는 개소리야. 야야야야 원호야, 너는 그 엑셀표에 우리 아빠랑 식대를 왜 적어놔? 우리 아빠가 너랑 밥 먹어준대? 너 우리 아빠 밥 취향은 알아? 나 옛날에 아빠랑 피자 먹을 때 아빠는 맨날 우리한테 토핑 부분 먹고 물 먹이고 아빠 꼬다리가 좋아 이러면서 맨날 꼬다리 먹었단 말이야. 근데 마음이 아프잖아 자식들 도리로서. 한 번에 내가 이제 피자를 사드린 적이 있어. 근데 그때도 막 꼬다리 부분만 먹어서 우리한테 그걸 다 양보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좀 마음이 아파. 이건 내가 산 건데 심지어. 그래서 꼬다리 내가 먹어서 아빠 이거 드세요 했는데 아빠 갑자기 야! 내가 이거 맛있다고 했잖아! 왜 뺏어먹어! 내가 너 토핑 먹으라 했잖아! 하면서 화를 내는 거야. 야 너 오늘 토마토 축제 가는 거 담양한테 같이 가자 했다 까였다며. 야 담양 전화 한번 해봐라. 너 저기 전남친이었던 원호가 토마토 축제 같이 갔다고 했는데 너한테 대차게 까였다며. 존나 찝쩍거린다고? 아 진짜 너무 구질구질하다. 요즘 씨발 핸드폰차 못 가나 보자고 병신새끼. 나는 그거 기억나. 대학교 때 여자 동기들이랑 이제 같이 감성주점에 갔어. 근데 우리끼리 놀다가 재미없으면 딴 데로 옮기려고 했단 말이야. 여자들이 먼저 올라갔는데 남자들이 탁 말 거는 거야. 당연히 우리가 일행이잖아. 그러니까 걔네가 딱 이렇게 거절 했지. 저희 일행이 있어요. 누구였지? 우리 갔을 때. 그 남자들이 우리 앞에서 보더니 걔랑 왜 놀아요? 그때 내가 워낙 놀러 쓰고 있었거든. 근데 여자 벗었으면 구해드릴까요? 이러고. 납치 같은 건 줄 알고 이제. 못 비비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진짜 투기 취향이신가? 취준 해드려야겠다. 뜻이 있으실 텐데. 죄송합니다. 뜻이 있어. 죄송합니다. 난 현아 왔었는데, 현아. 난 BY 봤었어. 난 내가 있었어, 클럽에. 그래서 연예인들이 안 온 거 아니야? 너 기억 안 나냐? 나랑 주둥이랑 감 죽었더니 메인에다가 주둥이랑 내 영상 계속 틀어주면서 우리 거기 툴 썼어. 아, 그래. 그건 너무 부끄럽지 않나? 너는 그 자리에 있었어. 바로 그냥 알아본 사람들마다 키스했을 거 아니야. 어, 제 팬이라고요? 너는 키스 잘 못할걸요? 왜? 제 앞니 존나 커가지고. 앞니 뭐야? 넌 뭔데? 그거 다 잘해. 근거가 뭐야? 뭐야? 그거 아니야? 그치, 약간 그런 어떤 칭찬. 어떤 칭찬? 나도 키스를 잘해. 해볼래? 무슨 얘기 들어봤는데요? 전략적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무슨 사전이야? 오늘 너 뭐 들어봤는데? 운영을 잘한다. 너 얘기 뭐 들어봤는데? 너 잘해? 난 분명 키스를 했거든요. 어. 중간에 갑자기 입을 떼더니. 자? 와, 씨. 아, 이 사전이 너무 상하는 거 아니야? 아 나는 예전에 키스하다 뺨 맞은 적 있어. 왜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장난치고 싶은 마음 먹고 막 깊게 끌어오르는 거야. 있는 이거 거기다 바로 불렀더니 여자의 입이 이렇게 뭐가처럼 불러도 뺨을 팍 대니까 나를 장난도 이따가 3시에 봐요 토마토 축제 때.